네, 오늘은 김광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 듣기로는 버즈비 촬영사상 제가 기타 치시는 분 가운데서 가장 고령자로 네. 뽑혔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저희가 그래서 되게 너무 좀 영광스러우면서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내가 최고령 아니라고 먼저 물어보셔갖고 제가 지금 전부 다 지금 당황했는데, 선생님이 1955년생이시니까 그렇죠. 정말 지금 여기 오셨던 연주자분들 중에 진짜 최고령이신 네. 거는 맞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현역을 했거든요. 네. 네. 기타를 지금 난 45년째 치고 계시다고. 아니, 녹음실만 45년. 녹음실만 45년. 네. 하긴 선생님 5살 때부터 기타 치셨으니까. 다섯 때랑 잘못된 거고, 네. 내가 5살 때 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국민학교를 일찍 들어갔어. 2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어요. 그때 나이가 11살이었어. 11살 때부터 기타를 치셨으니까 한 5년도쯤부터 치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55년째 지금 기타를 치고 계시는 그리고 녹음실 45년. 스튜디오에서는 내가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네. 있으니까 나이가 지금 68이잖아요. 그러시 46년이네. 선생님 곧 칠순이시군요. 네, 그리고 저 급격한 생각을 모르게 몰라도 내가 아마 최연소 스튜디오 세션맨일 거예요. 그렇게 최연소 기억하고. 스튜디오 세션맨 그 네, 당시에.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20대 초반에 세션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네. 수준인데 난 그때 했어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막 정신없어가지고 막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그때 꽤 잘했던 모양이 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약간 현장에서 이렇게 거의 로드캐스팅 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 세션 하시는 아니, 다른 그런 게 밴드분들이. 그때는 로드캐스팅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이렇게 평판 들어보고 와서 보고 얘기 듣고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고 이렇게 해서 뽑힌 거지. 선생님이 녹음하고 있으면 관계자들이 밖에서 몇 명이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인터뷰에. 그저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지. 네. 마이크 다 오픈되어 있고, 아. 위에서는 이제 뭐 엔지니어부터 제작자부터 가수부터 편곡자, 뭐 와. 바이올린 선도 한 20명 정도 그냥 오픈 상태에서 그렇게 세션하면 너무 긴장될 것 같으니까. 그때 내가 나이도 어려운 데다가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선배님한테 그 오픈된 상황에서 야단을 맞았어. 사람들 다 듣고 있는 데서. 네. 맨날 야단을 맞았는데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나의 최고의 공부였던 것 네. 가장 혹독하게 같아요. 훈련을 하셨네요. 왜냐하면은 아마 음악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맞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한번 그런 얘기 하면은 당장 그 사람하고는 의의가 상하는 거야. 일단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뭐 그때는 내가 워낙 나이가 어리고 내가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전설의 또 세션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맞다, 우리 참 리뷰하는 거였지. 그렇지. 나 그렇지. 계속 왜 인터뷰 인터뷰만 하고 테이션이냐. 자, 있어가지고. 그러면 자, 얘기 자연스럽게 선생님 일로 넘어가 주신 관계로 자, 오늘 같이 리뷰할 기타는요, 콜트 어쿠스틱 기타 골드 P6고요. 이거 저희가 맨날 금피육, 금피팔 이렇게 불렀던 그렇죠. 모델들인데, 금피육과 금피팔을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김광석 선생님의 멋진 연주와 함께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이게 어떻게 김광석 선생님이 왜 갑자기 금피육, 금피팔에 그러니까. 리뷰어로 갑자기 참여하게 되셨는데, 이거 되게 여러분들 의아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것도 이따가 저희가 다시 좀 스펙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금피육은 2019년이었는데 이게 그 뒷바디였단 말이에요. 팔러인데 팔러라서 기본적으로 울림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109mm 두께로 공간을 밑으로 좀 확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명음 씨가 공간 확장은 신의 한 수. 저는 작은 거 치고는 아주 좋고 작은 티도 안 난다 이렇게 한 주평 드렸었고, 8.5, 8.5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피팔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역시 팔러 뒷바디였는데, 그 바디 측구판이
이제 마호가니냐 솔리드 포페론이냐 요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때 명호 씨는 고급 확장제, 저는 포페론은 로즈우드의 대체목이 확실하다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것도 8.5, 8.0. 그 포페로가 당시에는 약간 2019년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아직까지 로즈우드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였는데 맞아요. 점점점 괜찮네 괜찮네 하면서 이제 100만 원 언더에서는 되게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점수가 약간 다소 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페로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가 신뢰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서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금피우 금피팔이 당시에 이제 OM 이렇게 팔러바디에다가 12프렛 접합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체구가 작은 사람들, 여성분들이 이제 연주하기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픽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피드백이 자꾸 오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LR백스를 단 적이 있어요. 맞아요. LR백스를 달아가지고 뭐 고급 확장제 플러스 1 되었습니다. 나좀 픽업해줘. 뭐 이런 한 픽업. 줄평으로. 맞아요. 이거는 정규 스펙은 아니지만 뭐 점수를 주면 9.0, 9.0이다. 이렇게 해서 줬었던 그런 기타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번에 아예 특별 이벤트처럼 네. 해서 PC맨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을 달아가지고 나왔어요. 한정판이죠. 예전에는 에라백스였고 이번에는 PC맨의 매트릭스 뭐 인피니티를 달았는데 이게 픽업 가격 뭐 이제 공임 합치면 한 30만 원 상당인 건데 그 가격을 아예 제외한 가격으로 그냥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골드 P6가 61만 5천 원, 이게 매트릭스 인피니티 포함된 거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PAC 74만 9천 원. 그래서 픽업 가격이랑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그냥 원래 기타로도 좋았는데 지금은 맞아요. 상당히 뭔가 좀 놓치기 아쉬운 그런 스펙 조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 한번 쭈루룩 살펴볼게요. 61만 5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98cm, 무게는 1.85kg, 두께는 109mm 딥바디입니다. 9프렛 뒤뚤레는 74mm고요. 쉐입은 팔러의 딥바디. 상판이 토레파이드 시트카,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가 들어가 있고, 측후판에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올솔이에요. 올솔의 이 가격이니까 약간 그 콜트가 콜트했다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스펙이죠. 핀시는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레인포스트, 내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빈티지 골드 헤드머신 오픈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본넛의 너트 너비는 44.45mm, 핑거 스타일에도 적합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사라 에보니 지판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3mm에 19프렛까지 있습니다. 피시맨의 매트릭스 인피니티 픽업이 새롭게 장착된 이벤트 한정판 모델이고요. 브릿지 역시 마카사라 에보니의 에보니 핀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바로 마이킹 사운드로 피크 스트로크 한번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요. 10만 곡의 전설 김광석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계십니다. 자, 스트로크 사운드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약간 좀 핑거링 스타일로 한번 연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더스틴 더 윈드가 이렇게 깊이 있었던 적이 있나? 사연 있는 사운드로 들려요. 네, 그러면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네, 일단 사운드. 중립으로 두고 네네네. 들을게요. 선생님 픽업 사운드도 스트로크 한번 핑거링 자, 한번 이번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픽업이 좀 관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립 사운드로 듣고 네. 그다음 좀 만져보겠습니다. 네네. 조금만 볼륨 업 해주시겠어요? 오! EQ 안 잡아도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좋아하셔가지고 선생님 사운드는 요런 거 좋아하시는 좀더 두툼하게 네, 네. 좀 두툼하고 네. 하이 많이 조금 네. 없으신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꽂았을 때 좀 시원한 느낌이고 맞아요. 선생님처럼 좀 따뜻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낼 때는 로우랑 미드 조금씩 뭐 미드만 조금 올려주셔도 될 것 네. 같고 좋습니다. 이렇게 핑거 다시 한번 또 핑거로 그러면은 앰프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해야 되는데 또 감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손아비 손맛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피거 밸런스가 되게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LR-Max 그 달아서 나왔을 때는 LR-Max 자체가 워낙 좋기는 하지만 좀 차체에 비해서 큰 엔진을 달았다는 맞아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정말 딱 컴팩트한 그런 느낌의 그 바디하고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는 느낌의 피거 밸런스라서 이게 굉장히 듣기가 좋네요. 오히려 조합은 더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요거는 선생님의 멋진 이제 또 시연으로 저희가 한번 귀요강을 할 차례인데 저희가 선생님 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6분을 무편집으로 6분을 다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귀요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들려주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제 음반 4집에 있는 구름 위에서 놀다. 구름 위에서 놀다. 정말 구름 위에서 노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게 그 제 4집 앨범은 이 세상에 없는 음률, 이 세상에 없는 소리, 이 세상에 없는 연주법 그걸 생각하면서 했어요.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4집은 기타로 안 하고 이 세상에 없는 소리니까 악기라에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이게 기타. 예. 그리고 이제 리듬과 이 음악조도 우리나라 그 국악조예요. 이게. 아하. 우리나라 국악. 국악과 정보. 예, 처음에 그 이거 두드린 것도 탁. 예, 예. 탁 주법한 것도 이제 외우고 따라하기 싫거든.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옷도 오늘 이런 거 입고 오시고. 예, 이제 예, 나는 이제 볼류로 돌아가고 싶어. 와. 예. 네. 그래서 국산만 이렇게 딱 쓰시는 거죠? 왜냐면 나도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네. 젊어서 물론 이제 후배들한테 나처럼 하라는 얘기는 내가 안 해요. 네. 근데 그 시대별 나이 먹어가면서 나이에 맞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하긴 좀 네. 그렇다. 선생님 이게 계량 한복 입으시고 네. 막 국악 음률 연주하시는데 마틴 커스텀샵 이런 좀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노가 들어가서 내가 국산 기타만 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그 마틴 회사 회장이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네. 기타 친 사람도 가가지고 이제 그 사진도 찍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마틴 기타 옆에 놓고 나 그때 내 국산 기타로 쳤어요. 마틴 회장 앞에서. 약간 살짝 매기신 거. 네, 그래서 국산 기타로 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야 이런 에피소드를 또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국산 기타로 치시는 구름 위에서 놀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구름 위에서 둥실둥실 노는 느낌. 저 헤드폰 끼고 있는데 정말 기호가 가는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분위기의 그런 맞아요. 연주여서 여러분들이 이 사운드를 더 다채롭게 모니터하는 데 큰 도움이 됨과 동시에 또 금피육으로 이런 연주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포텐의 확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선생님과 함께 엄청난 연주 진짜 괜찮아 이거 정말 찐으로 간증하고 계신 게 난 너무 이게 사실 뭐 저희가 그 선생님이랑 뭐 원래 폼에서 맞춰서 리뷰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오늘 선생님 금피육 멋진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금피팔로 골드피에잇으로 또 선생님과 함께 멋있는 연주와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